안녕하세요. 우물정 진주바이소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항아리 신제품이 몇 가지 들어왔어? 예, 영상을 들어봅니다. 첫 번째 아이 손잡이 대차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차가 우리 전에 앞전에는요, 요렇게 무늬를 이어가지고 만들어서 나왔는데요. 이번에 입고된 아이는 아주 그냥 민자로 항아리풍을 여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손잡이 대자 35,000원짜리 계속 판매되고 있었죠. 3만원에 드리고요. 아주 이렇게 손잡이를 깜찍하게 만들어 놓아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들기도 너무 편하죠. 양쪽으로 이렇게 손잡이를 달아놨습니다. 대자 3만원입니다. 손잡이 중입니다. 28,000원에 계속 팔리고 있었던 아이 2만원에 드리고요.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27이 나오고요. 33이 나오고요. 높이는 8cm가 나온답니다. 손잡이 중. 이 아이도 이렇게 양쪽으로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예, 이동하기도 아주 좋고요. 장독대 위에다 올려놓으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민자로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잡이 중 가격은 2만원입니다. 손잡이 소자는요 아주 깜찍하게 만들어놨어요. 얘야야도 손잡이가 있고요. 이 아이는 살짝살짝 풀이를 요렇게 깜찍하게 뒀어요. 아주 이쁘게 풀이를 요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사이즈는요 여기에서 21이 나오고요. 예, 25 높이 7 예, 요렇게 나온답니다. 옆모습은 요렇게 나갑니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물동이 대차가 사이즈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사이즈는요 19에 높이가 19가 나오고요. 요렇게 손잡이도 독특하게 요렇게 앞전 손잡이하고 틀리게 요렇게 만들어 좀 높게 만들었어요. 예, 뒷부분은요 요렇게 보시면은 물배수 아주 잘 되게 만들어 놨고요. 물동이 대차 2만원입니다. 물동이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5cm에 높이는 17이 나오고요. 물동이 15,000원입니다. 물동이 소자입니다. 12,000원짜리 만원에 드리고요. 사이즈는 10이 나오고요. 높이가 15 나옵니다. 가격은 만원입니다. 트임 아트분이 입고되었습니다. 트임 아트분인데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17에 높이가 23이 나오고요. 예, 트임 아트분 가격은 2만원이고요. 여기에 요렇게 트임을 해놨어요. 예, 바이솔이나 다육이 요렇게 작품할 때 여기다가 그냥 편하게 요렇게 흙을 담으시고 그냥 꼽으시면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먼 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렇게 심으시면 돼요. 심어 놓으시면 너무 이쁠 테예요. 바이솔이나 다육이. 일자 트임 아트분 가격은 2만원이고요. 앞전에 나갔던 트임 아트분입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요. 이 트임은 요렇게 V자로 파놨어요. 요렇게 V자로 약간 이렇게 레이스를 둔 것처럼 V자로 이렇게 파놨고요. 트임 아트분 2만원이고요. 사이즈는 23이 나오고요. 높이가 20 나온답니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예, 전통 항아리라고 합니다. 요렇게 위에 모습은 옛날 진짜 전통 항아리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다리 부분은요 배수청 잘 되게 만들어 놨고요. 전통 항아리 사이즈 보여드리겠습니다. 19에 높이가 23이 나오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너무 깜찍한 시루 소자입니다. 여기에서 13이 나오고요. 높이는 10이 나옵니다. 콩나물 시루를 하고 똑같죠? 콩나물 시루라고 보면 되고요. 예, 배수가 잘 되게끔 이렇게 배수청도 만들어 놓았고요. 콩나물 시루 아주 깜찍한 아이 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인기가 아주 핫했던 프릴 단지입니다. 한 개는 6,000원이고요. 두 개 구입하시면 12,000원이잖아요. 한 개는 서비스로 나가겠습니다. 프릴 단지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15에 높이가 10이 나오고요. 이렇게 배수청도 자려놓고 아주 진짜 단지같이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꼬불꼬불 이쁘게 만들어 놨고요. 프릴 단지 3개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나팔 화분 입고가 되었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예. 25의 높이가, 나팔 화분이요. 25인 줄 알았더니 20에 높이가 25 나오는 사이즈고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요렇게 한번 보세요. 너무 이쁘죠? 야생화 심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나팔 화분 2만 원입니다. 꽃풀이 오늘 신상 입고되었습니다. 꽃풀이는 사이즈가 18이 나오고요. 높이가 25가 나온답니다. 바람통, 바람구멍, 배수, 바람통 요렇게 통하라고 요렇게 구멍을 요렇게 다 만들어 놨고요. 안에 심을 부위는 여기까지 심게 만들어 놨습니다. 꽃풀일 사이즈는 18에 높이가 25가 나오고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요렇게 세트로 구입하시면 너무 이쁠 듯해요. 향로 8,000원짜리가 입고되었고요. 사이즈는요, 15가 나와요. 아주 작은 향로예요. 높이는 13이 나오고요. 가격은 8,000원이고요. 요렇게 심는 부위는 안쪽 부위까지, 밑에까지 난석을 깔고, 요렇게 위에 부분에 이렇게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향로 8,000원입니다. 꽃입니다. 사이즈는 15 나오고, 높이는 13 나오고요. 요것도 아주 자그마한 화분이고요. 꽃 8,000원이고요. 가격은요, 이 아이도 이렇게 심는 부위는 밑에까지 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이 만들어 놓았어요. 꽃 8,000원입니다. 너무나 이쁜 귀걸이 토분이에요. 아유, 세상에 깜찍깜찍하죠?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17에 높이가 17인데요. 판매가는 15,000원인데 세일가로 토분, 귀걸이 토분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꽃풀이라는 아이고요. 한 개는 만 원이고요. 세 개를 구입 시 2만 원에 드리겠고요. 사이즈는 여기에서 22가 나오고요. 높이는 8cm가 나온답니다. 꽃풀일 세개 2만 원입니다. 꽃풀일 다릴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배수 잘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단지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사이즈는 22에 높이가 15cm 나오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꽃 단지입니다. 시루 대자입니다. 사이즈는 25에 18cm가 높이가 18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25가 나오고 사이즈가요. 자, 시루 전체 분위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시루같이 만들어 놨어요. 가격은 25,000원인데 세일가로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시루대 2만 원입니다. 새우젓이 오늘 또 사이즈 하나가 19에 29짜리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사이즈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여러 가지 다섯 칸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계단식으로. 새우젓이고요. 새우젓 솥자는요, 사이즈는 10에 13에 높이가 13이고요. 여기가 10 나와요. 5,000원이고요. 새우젓 대짜 12 곱하기 높이가 21 나오고 만 원이고요. 새우젓 턱대는요, 17에 여기에서 높이가 23이 나오고요. 15,000원입니다. 왕특대 새우젓 19에 높이가 29가 나옵니다. 야생화 심으면 너무 어울릴 것 같죠? 그래서 급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9에 29면은 야생화, 모든 야생화 심기가 너무 좋은 사이즈예요. 가격은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새우젓 왕왕 특대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26에 사이즈가 높이가 37이 나와요. 새우젓이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입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어울리는 사이즈를 예,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새우젓 구매하실 때는 새우젓 얼마 가격을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웨딩입니다. 웨딩, 중보트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웨딩 중 사이즈는 여기에서 18 나오고요. 높이가 20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웨딩 중 15,000원. 웨딩 대자는 2만 원이고요. 21에 높이가 21 나오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웨딩 특대가 있습니다. 특대는 26이 나와요. 높이가 20 나오고요. 웨딩 특대는 25,000원입니다. 요렇게 세 개, 요렇게 쪼도록 놓으면 너무 이쁠 듯 하죠? 이 아이는 마도입니다. 20에 높이가 23이 나오고요. 가격은 2만원이고요. 손잡이 부분을 너무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 토분같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토분처럼 변하지 않는 아이예요. 마도 가격은 2만원입니다. 우주입니다. 사이즈는 20이 나오고요. 높이는 23이 나온답니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우주 특대입니다. 가격은 38,000원이고요. 사이즈는 26에 높이가 31cm가 나온 아이고요. 다리 부분도 너무 이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 특대 38,000원입니다. 사이즈 아주 시원하게 길게 만들어 뽑았습니다. 사이즈는 여기서 10이 나오고요. 46이 나옵니다. 높이는 11cm가 나오고요. 김무늬 토분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18,000원입니다. 핫성고리입니다. 이렇게 토분형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귀걸이처럼 깜찍하게 이것도 링을 이렇게 달아놨고요. 핫성고리라고 합니다. 사이즈는요, 19에 높이가 22 나온답니다. 가격은 18,000원입니다. 바이솔 판매하는 집이다 보니 옹기 뚜껑은 빠질 수가 없겠죠. 옹기 뚜껑에 바이솔은 한상입니다. 예, 옹기 뚜껑 대자 입고 손잡이 달아서 입고 오늘 됐습니다. 옹기 뚜껑 32, 사이즈가 32에 7이고요. 가격은 2만원 드리고요. 이번에는 옹기 뚜껑에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앞전에 이렇게 모양만 내놓은 것만 있고요. 요거는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옹기 뚜껑 대자 2만원입니다. 옹기 뚜껑 중자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사이즈는 27이 나오고요. 높이가 7cm가 나오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손잡이를 요렇게 깜찍하게 달아 놓았습니다. 들기 아주 편하겠죠? 바이솔을 심으면 너무 잘 어울릴 듯한 옹기 뚜껑입니다.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 놓은 자박쥐입니다. 예. 가격은 25,000원이고요. 예, 세일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너무 좋아요. 31에 높이가 13이 나온답니다. 다리 부분은 아주 높게 시원하게 통풍이 잘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프릴 사발입니다. 예, 사이즈는요, 18도 나오는 아이가 있고요. 20이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여기 사이즈가 천차만별이에요. 예, 좀 넓은 것도 있고요. 예, 높이는 8cm고요. 가격은 6,000원이고요. 요 옆모습은 요렇게 나오고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두 개 구매하시는 분께는 한 개를 그냥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행인 항아리입니다. 너무 깜찍하죠? 여기 부분에 철사고리를 엮어가지고 행인으로 걸 수 있는 아이고요. 단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이즈는 8 곱하기 높이가 8cm고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행인 항아리 중입니다. 예, 가격은 5,000원이고요. 10cm에 높이가 10cm가 나오고요. 여기에 거리를 달 수 있게끔 이렇게 구멍을 다 만들어 놨어요. 예, 제가 철사고리를 동봉해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아이들은 정원에 장식하는 아이예요. 정원 장식. 사이즈는요, 10에 높이가 33이 나온답니다. 정원에 장식해 놓으면 아주 이뻐요. 높이는 다 틀린답니다. 조금 조금씩 오차가 있다는 걸 아시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물정 진주바이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